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잘못되고 황당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이컨택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으로 자존감을 높여주는 남자 잔업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방송인, 입시 면접,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1순위를 자남에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전 고민하지 않고 아이컨택입니다. 아니요, 0순위가 아이컨택입니다. 그 정도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아이컨택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안 좋은 사태로 이어지면서 AI 면접과 화상 면접 같이 작년부터 새로 생긴 이 면접들이 더더욱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상 면접과 AI 면접은 그 무엇보다 아이컨택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접들입니다. 면대면 면접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합니다. 저 자라미가 직접 만든 노하우, 어딜 면접 보든 아이컨택으로 감점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 감점은 무슨? 이 사람 끌린다. 이 사람 합격시켜. 라는 말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분에게 오늘 이 영상과 함께 만들어 보시죠. 그럼 그 노하우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이전에 정말 주의해야 할, 이 정도 경고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잘못되고 황당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이컨택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최근 학생들이나 면접을 보러 가는 지원자들이 학교 강의와 수업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와 캠프 그리고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하고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부분 자라미가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른 지원자가 대답을 할 때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여라. 자라미 옆에 A 지원자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A 지원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이 A 지원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긴장을 엄청나게 하겠죠. 얘 왜 이러지? 나 떨어뜨리려고 작정했나? 나 긴장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강사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을 쳐다봐라 혹은 지원자들을 보면서 공감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옆에 지원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모의 면접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 지원자가 얼마나 긴장하겠나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면접관을 보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옆에 지원자들이 나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긴장되겠죠. 이 새끼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안 그래도 긴장돼 죽겠는데 여러분 면접 망하는 지름길. 두 번째입니다. 면접을 다 보고 나갈 때 등을 보이지 말고 아이컨택을 해라.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강사, 그 전문가한테 가서 직접 본의 좀 해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면접을 다 보고 나갈 때 등을 보이지 말라. 끝까지 눈을 쳐다봐라. 여러분 한번 시행해 보실까요? 네,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조선시대 4시도 아니고요. 여러분 등을 보이지 않고 굽신거리면서 뒤로 나간다는 게 말은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실제로 본인이 해봤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등을 보이지 말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절대 잘못된 행동으로 비웃음을 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면접관의 시선을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창 지원자인 내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책점표에 뭔가 표시를 합니다. 뭔가를 적습니다. 혹은 면접관이 무언가를 갑자기 PC에다 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디를 쳐다보고 계셔야 되나요? 면접관이 시선으로 떨어지는 책점표를 이렇게 본다거나 혹은 면접관이 PC를 옮긴다라고 해서 노트북을 쳐다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감점, 불합격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면접관이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은 더 뒤늦게 고개를 밑에서 위로 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면접관이 날 쳐다보던 쳐다보지 않든 반드시 면접관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 위치를 그대로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면접관이 고개를 숙이든 숙이지 않든
그대로 이 위치에서 면접관을 쳐다보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이컨택에서 감점 혹은 감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남의 말을 듣더라도 이 세 가지는 절대 면접장에서 합격할 수 없고 합격해서는 안 되는 지원자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럼 자남이가 직접 만들어서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승무원, 입시 면접, 방송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아이들을 합격시킨 아이컨택 노하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